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원피스 역대 현상금 순위 탑 20일입니다. 아직 현상금이 공개되지 않은 록스, 드래곤, 조이보이 등은 제외하였으며 정확한 현상금이 공개된 인물들만 선정하였습니다. 공동 11위에는 초신성이자 어엿한 신세계의 대저 키드가 선정되었습니다. 키드의 현상금은 30억 베리입니다. 키드는 로우와 함께 와노쿠니에서 사왕 빅맘을 제압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와노쿠니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현상금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키드의 원래 현상금이 4억 7천만 베리였던 것을 감안하면 키드는 빅맘을 잡아낸 이후 현상금이 무려 7배가량 상승하며 그야말로 개떡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독자들은 키드의 현상금이 조금은 거품이라고 말하며 둘이서 빅맘을 잡아냈는데 홀로 카이도우를 잡아낸 루피와 현상금이 동일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키드의 현상금이 루피와 동일한 것은 말이 안 되는데 루피와 똑같이 책정된 이유는 세계정부에서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조이보이 이후로 처음 각성하는데 성공한 루피의 위험성을 가리기 위하여 고의로 삼선장의 현상금을 동일하게 책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키드는 좋은 악마의 열매를 먹긴 하였으나 로우만큼 사기적인 열매를 먹지는 않았기에 여러모로 삼선장 중에서 현상금 관련으로는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와노쿠니에서 키드는 로우 조로와 함께 루피 다음으로 많은 활약을 한 인물이며 빅맘을 잡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기에 키드의 현상금이 과대평가되었다기보단 루피의 현상금이 과소평가되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동 11위에는 공포의 외과의사 트라팔가 로우가 선정되었습니다. 로우의 현상금은 30억 베리입니다. 로우는 키드와 함께 와노쿠니에서 빅맘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며 현상금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우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세계정부에서 무려 50억 베리를 주고 구매하려 했던 궁극의 악마의 열매인 수술수술 열매입니다. 하지만 코라손이 수술수술 열매를 빼돌린 이후 로우에게 넘겨주며 로우가 수술수술 열매를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독자들은 로우의 열매가 50억 베리이기에 로우를 잡아오면 열매값인 50억 베리와 로우의 몸값인 30억 베리를 합쳐서 80억 베리를 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로우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검은 수염처럼 능력을 강탈할 수 있는 인물이 없으면 사실상 수술수술 열매를 얻을 방법이 없기에 로우를 잡아간다고 하더라도 열매값을 받을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로우는 악마의 열매를 잘 활용하는 인물이며 카이도우와 빅맘도 로우의 능력이 매우 까다롭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도플라밍고와의 대결에서도 감마나이프를 이용하여 도플라밍고에게 치명타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공동 11위에는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가 선정되었습니다. 루피의 현상금은 30억 베리입니다. 루피는 와노쿠니에서 폐양색을 휘감는 데 성공하였고 리오를 다루는 데 성공하며 파워업을 하였고 조이보이 이후 그 누구도 각성하지 못한 전설적인 악마의 열매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각성한 이후 다시 한번 파워업에 성공하며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고 불리우는 카이도우를 잡아내며 바다의 황제 사왕에 등극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렇게 독자들은 루피의 현상금이 최소 50억은 넘길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어쩌면 로저의 현상금마저 넘겨버리고 해적 역사상 가장 높은 현상금을 지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로송이 루피의 위험성을 감추기 위하여 루피의 현상금을 고의로 낮게 책정하였고 루피는 키드 로우와 동일한 30억 베리의 현상금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30억 베리도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그래도 카이도우를 꺾고 신의 능력을 각성했는데 30억 베리는 너무 작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피 본인은 자신의 현상금에 매우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며 딱히 불만을 갖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루피 정도 인물이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현상금을 갱신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그때라면 현상금 56억 베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8위에는 새로운 사왕 버기가 선정되었습니다. 버기의 현상금은 31억 8,900만 베리입니다. 버기는 빅맘이 몰락한 이후 얼떨결에 새로운 사왕에 등극하였는데요. 버기는 칠무의 제도가 철폐된 이후 해군이 버기즈 딜리버리를 둘러쌌고 버기는 매우 겁먹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버기에게 빚이 있는 크로커다일이 등장했고
크로커다일은 순식간에 해군의 군함을 박살낸 뒤 버기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버기는 수중에 돈이 없었고 대신 자신이 크로커다일의 수하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도 이를 수락하였고 버기는 부하에게 크로스길드의 출범을 알리기 위하여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세계에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의 수하는 마치 버기가 리더인 것처럼 그려진 포스터를 전세계에 뿌렸고 버기는 졸지에 크로스길드의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해군에서도 포스터만 보고 당연히 버기가 크로스길드의 리더라고 생각하였고 버기가 크로커다일 미호크를 휘하에 두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해군에서 버기를 초위험인물로 분류한 뒤 버기를 사왕으로 선언하였고 31억 8,900만 벨이라는 높은 현상금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버기는 별다른 무력을 보여주지 않고도 현상금 30억을 넘긴 유일한 해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7위에는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가 선정되었습니다. 미호크의 현상금은 35억 9천만 벨이입니다. 미호크는 칠무의 제도가 철폐된 이후 크로커다일에게 동맹 제의를 받았고 미호크는 고심 끝에 크로커다일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미호크 버기 크로커다일 연합이 탄생하게 되었고 해군에서는 미호크에게 무려 35억 9천만 베리의 현상금을 걸며 미호크를 사왕 선장급 강자로 평가했습니다. 더군다나 미호크는 세간의 크로스 길드의 리더로 알려져 있지도 않으며 브랑유가 미호크를 소개할 때는 세계 최강의 검사라는 이유로 높은 현상금을 책정했다는 듯이 말했기에 미호크는 세력 위험도보다는 오로지 전투력만으로 30억이 넘어가는 높은 현상금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랑유가 미호크가 샹크스보다 검술이 뛰어나다는 말을 하였으며 이는 미호크가 샹크스보다도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기에 이 발언 하나만으로 미호크의 평가가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브랑유 피셜이 오피셜은 아니며 검술에 한해서만 미호크가 우위일 가능성이 충분하기에 아직 샹크스가 미호크보다 약하다는 결론이 나지는 않았으나 그럼에도 미호크는 현재 평가가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습니다. 6위에는 신세계의 사왕 하치노스 섬의 황제 티치가 선정되었습니다. 티치의 현상금은 39억 9,600만 베리입니다. 티치는 해군이 흰수염과의 대결을 준비하는 사이 계획적으로 임펠다운에 잠입하여 임펠다운 레벨 6의 강자들을 자신의 수하로 영입하였으며 곧바로 정상결전에 난입하여 흰수염의 능력을 강탈하며 원피스 세계관 최초로 악마의 열매를 2개 복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 마르코를 포함한 흰수염 해적단 잔당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며 사왕에 등극하게 되었으며 사왕이 된 이후에는 닥치는 대로 능력자 사냥을 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티치는 현상금이 고작 22억 4,760만 벨이었으며 로우와 키드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티치의 현상금이 갱신되었고 이번에는 무려 39억 9,600만 베리로 책정되며 드디어 사왕다운 현상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티치는 여인섬을 침공하여 흔들흔들 열매의 힘을 이용하여 해군의 군함을 간단히 잠재웠고 해적여제 보아 행콕도 매우 쉽게 제압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일리가 난입하여 상황이 일단락되긴 하였으나 레일리조차도 지금의 티치와 정면승부를 하면 이길 수 없다고 말하며 티치가 엄청나게 강해졌다고 묘사되었습니다. 5위에는 사왕 샹크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샹크스의 현상금은 40억 4,890만 베리입니다. 샹크스는 원피스가 연재되는 동안 가장 오랫동안 사왕을 유지하는 데 성공한 인물이며 유일하게 사왕 1, 2, 3세대를 모두 거친 인물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1, 2세대 당시에는 인수염 빅맘 카이도우에게 밀려 사왕 중에서는 현상금이 하위권이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루피와 버기가 새롭게 사왕이 된 3세대에서는 현재 샹크스의 현상금이 가장 높으며 샹크스만이 유일하게 40억 베리가 넘어가는 현상금을 소유했습니다. 샹크스는 오랫동안 바다의 황제로 군림해오며 명성을 떨쳤던 인물이며 별다른 사건을 일으키지도 세계를 바꾸려 하지도 않았음에도 오로지 무력과 명성만으로 40억이 넘는 현상금을 보유한 인물이기에 샹크스는 어쩌면 빅맘과 카이도우보다도 더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로저 해적단 견습선원 출신이며 록스의 아들이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선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정부의 신뢰를 받는 해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 샹크스는 아직도 감춰둔 비밀이 많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샹크스가 진심으로 움직인다면 샹크스의 현상금이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빅맘과 카이도우의 현상금을 제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위에는 원피스 여성 캐릭터 최대 현상금 보유자 빅맘이 선정되었습니다. 빅맘의 현상금은 43억 8,800만 베리입니다. 빅맘은 성별을 제외하고 보면 상황 중 최악체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로저와 흰 수염이 있기에 현상금이 압도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성 한정으로 보면 빅맘은 그야말로 비교할 인물이 없을 만큼 압도적인 인물인데요. 빅맘 다음으로 현상금이 높은 여성 캐릭터는 샬롯 스무디로 스무디의 현상금은 고작 9억 3,200만 베리입니다. 그렇기에 스무디의 현상금을 4배 올린다고 하더라도 빅맘보다 현저히 낮은 것을 감안하면 빅맘의 현상금이 역대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빅맘은 평생 반임신 상태로 살아왔으며 시카마리를 앓고 있다는 페널티를 안고도 당당하게 사왕으로 군림하였으며 카이도우와의 마치기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빅맘은 시카마리를 앓지 않았으며 자식을 많이 낳지만 않았더라면 카이도우와 흰수염조차 넘어서서 해적왕이 되었을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3위에는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가 선정되었습니다. 카이도우의 현상금은 46억 1110만 베리입니다. 카이도우는 무력이면 무력, 명성이면 명성, 위험도면 위험도, 세력이면 세력, 그 무엇에서도 부족한 것이 없는 인물이었기에 로저와 흰수염 다음으로 높은 현상금을 보유하는데 성공했으며 오랜 기간 현역 인물 중 가장 높은 현상금을 보유한 인물이자 세계 최강의 생물 타이틀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카이도우는 1대1로는 최강이라고 불리며 실제로도 명성에 걸맞는 무력을 소유했으며 육해공 모든 것을 포함한 생물 중에 가장 강한 인물이라고 평가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카이도우는 스마일을 활용하여 능력자 군단을 양성하기도 하였으며 세계의 왕이 되고자 하는 야욕도 가진 인물이었기에 사실상 사왕 중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강의 생물인 본인, 대간판, 토비로포, 기프터즈, 스마일 능력자 군단, 돈키호테 해적단, 오로치의 소아들, 시저의 세력들을 모두 휘하에 둔 인물이었기에 세력도 매우 큰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이도우는 높은 현상금이 걸리기 위한 모든 조건에 부합했던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위에는 세계 최강의 사나이이자 로저의 라이벌 흰수염이 선정되었습니다. 흰수염의 현상금은 50억 4,600만 베리입니다. 흰수염은 로저가 사망한 이후 바다의 제왕이라고 불렸던 인물이며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의 지배자였습니다. 또한 흰수염은 사왕의 기준점이 되었던 인물이었으며 노세한 이후에도 사왕 중 최강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세력도 매우 컸던 인물로 자신의 휘하에 16개의 대대를 두었으며 각 대대를 지휘하는 대장들은 모두 괴물이라고 정평이 난 실력자들이었습니다. 또한 흰수염 본인 자체가 세계 최강의 사나이로 불렸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신세계에서 이름을 떨친 40명 이상의 해적단을 자신의 산하 해적단으로 두었으며 어인섬을 포함한 여러 섬을 보호해준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원피스나 세계 통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인물이며 실제로 해적왕이 될 수 있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원피스를 찾으러 가지 않았기에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로저보다는 현상금이 낮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위에는 해적왕 로저가 선정되었습니다. 로저의 현상금은 55억 6,480만 베리로 이는 현재까지 공개된 인물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로저는 현상금이 역사상 가장 높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로저의 현상금이 거품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로저가 이룩한 업적들과 로저의 압도적인 무력 때문인데요. 로저는 전대미문의 세계 일주를 처음으로 성공시킨 장본인이며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여 데뷔보 원피스를 찾아내는데도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로저는 위대한 항로를 통합한 이후 해적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그 이후 스스로 해군에 자수한 뒤 원피스를 라포텔에 두고 왔다는 유언을 남기며 사망하였고 로저는 대해적 시대를 개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저는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 해군 영웅 거포와 함께 역대 최강자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강할 것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로저는 55억 6,480만 베리의 현상금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인물이며 오히려 현상금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